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할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청년유세단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이 둘의 아빠고 의료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살기가 너무 힘들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부동산의 급등, 물가의 상승, 세금 인상, 보험료 상승 등등 저 또한 자영업자로서 이 모든 것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엽기적인 사건들과 촉법 소년들의 범죄 등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사회생활들을 겪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불안감마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점을 이루고 있고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할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두 배 이상 상승한 집값에 부동산 가격 조회라도 해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에도 이제 부랴부랴 집을 구매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대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나온다고 한들 그거를 일반 직장인들이 감당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집을 살 수나 있나요?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살으라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 자기 집도 안 갖고 새를 살고 싶어 합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틈틈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강사들이 말하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하고 윤석열 후보님께서 내신 부동산 공약이 많은 부분이 일치한 것을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이 공약을 꼭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코로나는 가장 골치 아픈 적입니다. 지금 방역정책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설명해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먹구구식입니다. 4명은 모여도 되고 5명은 안 되고 9시는 되고 10시는 안 되고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방역 패치를 철회하고 이런 것들을 코로나 대응에 대한 그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윤석열 후보님의 간담회를 보았을 때 후보님께서 진중한 태도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의료시스템의 구축을 하겠다고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먼저 반영하려는 태도를 후보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의료인인지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환자 아이들을 위해 그 가족들과의 활발한 논의와 이 분야의 생소한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는 의지를 후보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천적 질환이나 어릴 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 아이와 그 부모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고 국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선진국들의 장애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낼 수 있는 충분한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